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부가 낙동강 치수원 다변화 방안을 확정하면서 부산 경남은 강변 여과를 통해 식수원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녕의 강변 여과 시범 사업 결과 수질이 3급수에서 1급수로 개선된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구는 치수원 이전만 하고 강변 여과는 물량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제외해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한현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환경부 장관은 먹는 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강변 여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구라화합물 검출에 따른 먹는 물 불안 같은 문제에 대비하여 강변 여과와 같은 안전한 취수 방식을 확대하는 등 먹는 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3급수에서 1급수로 수질이 개선된 창녕 강변 여과 결과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강변 여과 방식은 부산 경남에만 도입하고 대구는 취수 지점만 해평으로 옮기고 강물을 직접 취수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과 경남에는 1급수의 강변 여과수를, 대구와 구미에는 3급수의 낙동강 물을 그대로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는 안전한 취수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던 환경부의 지역차별 정책이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습니다. 취수원 다변화는 강물 비중을 줄이는 거거든요. 왜? 강물은 첫째 안전하지 않습니다. 강 중간에 유해물질이 들어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강변 여과수를 공급하겠다 해놓고 왜 구미 대구는 강물을 공급하느냐. 당초 대구 역시 강변 여과와 문산매국 초고도 처리 조합이 제2안으로 제시됐지만 갑자기 영천댐 26만 톤 공급안이 추가됐고 추정 비용도 5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안 역시 물량 불확실 등을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TBC 강변여과 보도 이후 대구시가 세 차례 자문회의를 한 결과 대구 강정고령부 인근 강변여과 방식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한국소자원공사의 지층 분석 결과 강변여과를 하기에 적합한 지층일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수량과 수질 확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도출됐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강변여과 시범사업 여부를 환경부와 논의한다는 방침인데 대구 시민들의 맑은 물 확보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통한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한윤호입니다.